여러분은 원투 원치 않듯 제대하고 나서 이력서나 어딜 낼 때 여러분은 성일고등학교 졸업생인 것을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. 그렇죠? 그러면 뭐가 나이냐면 대한민국 유일한 고등학교 전 세계에 성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 성일고밖에 없죠.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학교 갈 때 이 생각하세요. 나는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지금 가고 있다. 난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. 이런 생각하고 수업 받으면 좋겠어, 안 좋겠어요? 요런 자신이 좋은 거예요. 남들 떠나서. 나는 최고 명문 고등학교에 가고 있다. 나는 최고 명문 선생님들한테 가르침을 받고 있다. 그 생각을 가지고 관념 바꿔서 여러분 수업도 입혀보세요. 수업도 좋겠다. 다음. 자, 처음은 지금 박용우 이사님이랑 여러분이 카카오톡에 여러분 카카오톡을 쓸 수 있도록 했던